이 양반이 말귀를 영 못 알아듣네. 아저씨 부인이 멀쩡한 내 남편을 꼬드겨서 벌써 한 달째나 놀아나고 있다니까. 이거 멍청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태평이지. 아니, 이거 봐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먹을 수가 있나?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야, 참. 이거 완전히 등신 아니요? 끊어. 이런 머저리 같은 작자하고 말 섞는 내가 잘못이지. 당신은 오해다. 지연이 안휘. 우르르 타닥타닥 쿵쿵쿵. 또 시작이다. 점심 식사 시간쯤에 잠시 조용하더니 위층 601호에서는 또다시 마차 굴려가는 소리에다가 나무토막 집어던지는 소리가 섞인 둔탁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대. 그 집에 애가 있어서 그러는가 본데 당신이 좀 참아요. 아이들이란 원래 그렇잖아요. 며칠 전 견디다 못한 내가 당장 위층으로 달려가 무슨 사다리라도 낼 듯한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을 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막았었다. 도대체 윗집에서는 무슨 일이 무시로 벌어지고 있기에 한번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림 때려 부수는 소리 비슷한 둔탁한 소음이 최소한 한 시간은 줄곧 들려오는 것인가. 달포선 이곳으로 이사온 다음 처음 며칠은 요즘 흔해 빠진 아파트 구조 변경 공사를 하나보다 하고 그럴그럴 견뎠다. 그런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계속되는 소음 굿은 열흘이 가도 한 달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다. 말은 안 했지만 무슨 공사를 저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속으로 끙끙댈 뿐 정작 어찌해 보지는 못해온 터였다. 집합 건물에 갓 이사온 이쪽에서 소음 때문에 쪼르르 달려가 이웃지간의 자칫 감정을 상할 빌미를 만드는 것은 결코 온당한 짓이 못되리라는 생각도 발길을 가로막았다. 만 한 달 가량인가 지났을 때 정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기에 그렇게 오래 뚝딱대고 있는지 알아볼 겸 위층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끄럽던 그 집은 내가 슬리퍼를 끌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조용해져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한참을 있어도 601호 그 집에서는 쥐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차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보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그렇게 조금 더 서 있다가 그냥 내려오고 말았다. 세상사 대개가 오래 겪다 보면 이 골이 나서 그냥 견딜만도 한 법인데 느닷없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대략 한 시간은 참아야 하는 이 집만큼은 웬일인지 그렇지가 않았다. 어쩌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잔 아침낮에 우당탕거리기 시작하면 신경이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져서 소음을 말없이 버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신 아무래도 요즘 신경이 예민해져서 더한가 봐요. 윗집이 좀 심한 경우이기는 해도 아파트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할 문제라고 치고 그냥 넘겨보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좀 무디게 굴어봐요. 그젯밤 잠자리에 들 무렵 한바탕 우레 소리가 나는 통에 짜증과 부하를 견디지 못해 씩씩거리는 내게 아내는 그렇게 다독거렸다. 사실 아내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했다. 딸 은미가 어렸을 적에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면서 2층 B층 마른 남자가 건듯하면 올라와 시끄럽다고 삿대질 섞어 항의하는 꼴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보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집에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계단에서 신발마저 벗어들고 오르내린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집안에서 발걸음이라도 고쳐서 소음을 줄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쩍 마른 남자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상한 이야기까지 살붙여가며 따져들이대고 냈다. 한참 나중에서야 그 남자의 아내가 심한 신경쇠약증 환자여서 아주 작은 소음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능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며 살아내긴 했다. 하지만 날마다 조심스럽고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 없어 그 무렵 식구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윗집에 아이가 있어 그러리라는 것이 아내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우당탕거리는 것이며 그런 아이를 그냥 놔두는 부모는 또 어떤 사람들인가? 또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그렇게 키웠어야 되겠는가? 걱정 아닌 걱정이 슬며시 들기도 한다. 내놓고 말을 하자니 나무 자식 키우는 문제에 굳이 끼어드는 온당치 못한 참섭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것마저도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늘따라 위층의 소음은 가관도 아니다. 마차 굴러가는 소리에다가 탁탁거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아내의 경대 수납에서 귀마개를 꺼냈다. 하지만 그걸로 귀를 막아볼까 멈칫멈칫 망설이다가 결국 그만두었다. 소음을 견디다 못해 찾아낸 궁여지책인데 막상 귓구멍에다가 마개를 꽂아보니 그게 더 답답하고 부하만 더 도둑이가 십상이어서 마땅히 취할 시원한 방책이 되지는 못했다. 아내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좀 늦을 것 같다고 했다. 아내는 시내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벌써 한 달째 캐시 아르바이트를 한다. 20여 년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처음 말했을 때 나는 펄쩍 뛰었다.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싫었다. 그러나 조목조목 나열하는 아내의 사유를 들어보면 하나도 그러다 할 대목이 없었기에 길래 막았을 형편이 아니었다. 불가피하게 직장이 없어진 당신 사정도 그렇고 이제 막 새 살림 시작한 엄미에게 벌써부터 손 벌리고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 손으로 벌어온 돈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온 내가 다행히 아직 건강하니까 좀 나서도 돼요. 시내에 있는 34평 아파트에 살다가 변두리 22평 아파트로 이사오기로 결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 우선 외동딸 엄미를 결혼시키느라고 지게 된 빚을 갚아야 했고 심하지는 않다고 해도 쉰 초반에 들었던 나이에 고혈압에다가 당뇨까지 겹쳐와버린 내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변두리 쪽이 훨씬 좋겠다는 판단이었대. 기실 우리네 외 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는 22평만 해도 넉넉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짙은 그늘이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며 심호흡을 해본다. 처음엔 아파트 동의 위치가 뒤쪽이라 개운치 않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새벽마다 오르내리는 등산로가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거실 밖 풍경도 그렇고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었고 윗집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잦아들었다. 소음 속에 파묻혀 한동안 그러다 보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 오히려 이상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소음이 짜증스러운 이치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 소음이 갑자기 뚝 끊어졌을 때 잠시 느껴지는 생경스러움은 왜 그런지 도통 모를 일이다. 전화벨이 울린다. 아내인가? 아니면 딸아이인가? 여보세요? 나 창우야. 고등학교 동기이다. 직장 동료이기도 했었대. 아, 창우로구나.
그런데 너 동남아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갔다 왔지.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한낮을 피곤해 쩔어 빌빌거리다가 이제야 정신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 여행은 좋았어? 그럭저럭. 그런데 너 내일 점심 어때? 내일 점심? 아식은 별일 없는데 왜? 선물이라도 사왔냐? 그런 게 아니고 너좀 만나야겠다. 사실은 나 필리핀에서 윤경식이 만났다. 윤 사장을 필리핀에서? 그 사람 왜 거기 갔대?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좌우지간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낮에 너희 집 근처로 갈게. 거기 아파트 앞 사거리 모퉁이 건물 2층에 있는 레스토랑 있지? 저번에 만났던 곳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아네모네. 그래, 아네모네. 거기에서 만나자. 알았어. 내일 보자.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뇌리 안쪽 어디쯤에 한동안 숨겨져 있던 윤경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오랜만에 다시 살아나 꿈틀거렸다. 평생을 내 상전으로 살것 같았던 그가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윤 사장이 필리핀에서 산다고? 그 사람은 언제, 왜 거기로 간 걸까? 더 나빠지지는 않으셨네요. 당뇨도 괜찮으세요. 일단 공복혈당장애 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현상이 유지되고 있어요. 몸이 작고 갸날백에 생긴 여의사는 얼굴에 비해 너무 크다 싶은 검은 뿔테 안경 속에서 날카로운 눈을 자주 깜빡이며 말했대. 요모조모 뜯어보면 아주 못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우선 그녀의 호린 몸피나 창백한 얼굴 등으로 인해 진찰받으러 올 적마다 그녀가 오히려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식이요법은 잘하고 계시죠? 저염식 원칙 잘 지키시는 거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예,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그쯤에서 윗집에서 나는 괴이한 소음 이야기를 털어놓아 볼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으나, 그래 보았자 다른 묘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내 마음을 접었대. 알겠습니다. 노력하지요. 의사는 그제서야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었대. 우리 환자분께서는 비교적 증세도 심하지 않고 관리도 잘하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혈압이나 당뇨는 완치가 쉽지 않아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녀의 마지막 당부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번번이 똑같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쪽으로 이사 온 이후 나는 병원을 아파트 입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이라는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 비교적 내 병증이 아직은 중증이 아니어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관리를 해도 될것 같다는 종합병원 의사의 허락도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 들러 약을 타고 나오니 새삼 하늘이 맑고 바람도 적당히 선선하다. 계절만큼 어김없는 게또 있을까? 여름 내온 천지를 다 찌고 삶아낼 듯이 이글거리던 태양도 계절의 순리에 기가 죽은 듯 열기가 식었대. 그런 이치를 또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코스모스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며 불어오는 바람에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자에 들렸대. 정자는 청소가 제때에 안 되었는지 약간 지저분했지만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걸터앉을 만큼 공간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대. 한낮의 아파트 단지는 언제나 고요하대. 밤이면 으레 빼고 기 들어차 자리 다툼이 펼쳐지곤 하는 주차장도 3분의 1쯤만 차고 자동차가 다 빠져나가 헐렁해 보인다. 2천 가구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단지이건만 아침 저녁 조금씩 붐비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마치 한편의 묵극에 출연한 배우들처럼 조용히 움직인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기 일 말고는 서로 관심이 없다. 아니,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기시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윤 사장이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 장우가 던져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가 어디에선가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외국에 나가 살고 있을 거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 윤경식은 내가 다니던 가구 회사의 사장이었다. 20여 년 전 윤 사장이 회사를 창업할 무렵 장우와 나는 그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장우는 영업 파트에서 그리고 나는 관리 파트에서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아니, 윤 사장과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밤낮을 잊은 채 뛰었다. 어렵사리 중저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회사는 10여 년 만에 밀려드는 주문량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성업을 이루었다. 그런 상황은 5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윤 사장은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욕심이 남달랐다. 제1공장을 확장하다가 한계에 이르자 제2공장과 제3공장을 한꺼번에 증설했다. 그 무렵 영업일부 부장이었던 장우와 관리부 부장이었던 나는 시장 상황을 검토한 끝에 윤 사장이 공장을 두 개나 증설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동안 붐이 일었던 건설 경기에 대한 장기 전망이 그리 밝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취향 또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윤 사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세 개의 공장을 풀 가동하면서 생산을 독려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기치 못했던 경제난이 닥치면서 시장은 삽시간에 변해갔다. 소비자들은 통 가구를 사려 들지 않았다. 세 개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구들은 모아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쌓여갔다. 그런데도 윤 사장은 경기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고 가구는 다시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회사는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나와 창우는 임대할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농촌에 있는 빈 곡물 창고까지 수없이 많은 창고를 임대해 제품을 쌓아 넣었다. 그러나 윤 사장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시장은 양극화 현상으로 치달았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급 브랜드를 찾다 못해 초고가의 수입 상품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서민들은 웬만하면 가구를 아예 사지 않거나 주로 싸구려 가구를 찾아다녔다. 중저가 브랜드의 가구 제품들은 술자리를 잃어갔다. 결국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려 폐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임시직을 빼고 200여 명에 이르는 정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문제는 뒷마무리였다. 엄청나게 쌓여있던 재고 물량은 건물 또는 땅과 함께 서둘러 헐값에 처분되었다. 그렇게 부도 문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거액의 퇴직금이 난제가 되었다. 직원들은 퇴직금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게 되자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이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다. 만약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윤 사장은 꼼짝 못하고 교도소로 가야 할 형편이었대. 그 즈음에 윤 사장은 장호와 나를 포함해 간부들을 모두 불려놓고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대. 그 자리에서 윤 사장은 우리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대. 그동안의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반드시 다시 일어나 여러분과 직원들의 은혜를 백배 천배 갚을 터이니 여러분이 나서서 직원들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갑자기 존댓말까지 써가며 통사정하는 윤 사장의 그런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런 당황스러움은 잠시 후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평소 그에게는 다소의 음흉한 구석도 있었고 때로는 권위주의에 찌든 오만한 태도도 없지 않았다. 한창 서로 부딪힐 때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진 자의 방자함을 드러내는 적도 들어있었다. 그런 그가 절박한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어가며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우리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몰랐다. 결국 간부들은 직원들 설득에 발벗고 나섰다. 윤 사장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보아주자는 주장도 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 은혜를 배꼽 천겁으로 갚겠다는 그의 언약을 앞세워 사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된 그를 몰아붙여 보았자 우리 손에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는 판에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는다고 달라질 게 뭐 있느냐. 일단 사람을 아주 죽게 만들지는 말아야 나중에라도 못 받은 돈을 받을 기회가 살아남는 게 아니냐는 현실론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다. 몇 날 며칠이고 찾아다니며 거듭거듭 목이 쉬도록 설득한 끝에 직원들은 조금씩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우리는 끝내 동의하지 않는 극히 일부를 뺀 거의 모든 직원들의 취하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했고 윤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사법 처리를 면했다. 사태가 정리된 뒤 심신이 엉망이 된 윤 사장은 휴양을 위해서 어디로 잠시 떠난다고 했다. 그는 떠나기 전날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로 회사 간부들을 불러 또다시 존댓말로 말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모든 게 끝장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건강도 회복하고 심기 일전하기 위해서 당분간 좀 떠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두 분의 은혜를 갚고 양보해준 직원들의 노고에도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 다음날 연기처럼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다가 수소문을 해봐도 종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벌써 3년하고도 몇 달이 더 흘러간 옛일이었다. 그렇게 사라진 그를 창우가 필리핀에서 만났다니 참으로 궁금한 노릇이다. 쓰러진 가구 회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던 그는 무슨 일로 필리핀까지 가서 놀라앉은 것일까? 그는 또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삘리리리리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정자에 앉아 깊은 생각 속에 빠져있던 내 사위의 하염없는 정적을 깼다. 나는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전화기를 꺼냈다. 알지 못하는 휴대폰 번호가 떠있었다. 누구인가? 여보세요? 이보세요, 아저씨. 웬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첫마디에서부터 흥분이 잔뜩 깃들어 있었다. 넉넉 잡아 30대 중반은 넘은 것 같았다. 왜 그러시죠? 아주머니 어디? 아니, 아저씨 부인 지금 어디 계세요? 집사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인가? 그런데 왜 딱딱거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어디 있는지부터 냅다 묻는 것인가? 지금 일하러 가고 없는데 어디시죠? 언제 돌아온다고 했나요? 오늘도 좀 늦는다고 했는데 대체 거기 어디세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거친 숨소리마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새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솟아올라 귀청을 찔렀다. 야, 이 양반아, 마누라 단속 좀 잘 하셔. 나는 우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랐다.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요? 어디다 전화 거신 거요? 당신 마누라가 지금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놀아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아니, 여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뭐가 어찌 되었다는 거요? 이 양반이 말귀를 영 못 알아듣네. 아저씨 부인이 멀쩡한 내 남편을 꼬드겨서 벌써 한 달째나 놀아나고 있다니까? 이거 멍청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태평이지. 아니, 이거 봐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먹을 수가 있나?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야, 참. 이거 완전히 등신 아니요? 끊어. 이런 머저리 같은 작자하고 말 섞는 내가 잘못이지. 그러더니 그 여자는 진짜로 전화를 싹둑 끊어버렸다. 잘못 걸려온 것 치고는 참으로 고약한 전화였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뒤늦게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느꼈다.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되걸었다. 하지만 저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뒤에 전화를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통화 중이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전화를 다시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허탈한 기운이 한 자락 솟아올라 야릇한 침울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갔다. 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정자에서 그렇게 한동안 기가 막힌 모습으로 망연히 앉아 있었다. 오후 한동안의 외출로 나른해진 몸을 소파에 눕히고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우르르 타닥타닥 쿵쿵쿵 하는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 나는 나도 모르게 신음을 도해냈다. 당장이라도 뛰어올라가 한바탕 욕설이라도 퍼부어줄까 하는 충동이 울컥 일어났지만 꾹꾹 눌러 참았다. 그러다가 아내의 경대 서랍에서 귀마개를 꺼내 양쪽 귓구멍에 꽂고 다시 소파에 누웠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일단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단이 된다 해도 귀에 꽂힌 귀마개의 이물감이 문제였다. 여러 번 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결코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귀마개의 불편을 참고 두 눈을 꼭 감았다. 당신 마누라가 지금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놀아나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아까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속에서 들리던 여성의 날카로운 음성이 떠올랐다. 이거 멍청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태평이지. 다음 소리까지 기억해낸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귀마개를 뽑았다. 그리고는 서랍장 위에 올려놓던 휴대폰을 들고 정자에 있을 적에 전화를 걸어왔던 그 이상한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소리샘으로 하는 기계 음성이 나올 때까지 세 번을 연거푸 걸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가운데 혹시 아내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슬그머니 마음 한쪽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순간, 에이, 이 무슨 어림없는 망상이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하는 부정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망령이라는 자책이 살짝 뒤따랐다.
나는 다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또다시 멀쩡한 내 남편을 꼬드겨서 벌써 한 달째나 놀아나고 있다니까 하던 전화 속의 여사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것이 꼭 한 달 전이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전화 속의 여사가 말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아내가 일을 시작한 기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깨름칙하게 다가왔다. 눈을 감고 있었으나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지 못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여자의 전화번호를 다시 눌렀다.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 위층에서 우르르 타닥타닥 쿵쿵쿵 하는 소음이 굉음처럼 한 차례 크게 들려왔다. 나는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현관문을 열고 한달음에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는 소음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601호의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잠시 솟아올랐으나 정작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동안 망설였다. 그때 안쪽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갑자기 뚝 끊어졌다. 한참을 더 그렇게 서 있던 나는 그냥 맥없이 아래층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저것 속이 뒤틀리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라를 삭히려고 애쓰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잠시 그렇게 누워있던 나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다. 편지를 쓰자. 은미 어렸을 적에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보았어도 그렇고 막상 홧김에 올라가 대글이 하다 보면 좋은 말이 오갈 리가 없을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십상인 판이다. 편지를 써서 완곡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써보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아래층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람되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귀댁에서 들려오는 지나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으로부터 귀댁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만 귀댁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지나칩니다. 아이가 웬만큼 시끄럽게 노는 것을 말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댁에서 나는 소음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누구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무분별하게 굴도록 아이를 망나니로 길렀어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웃지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501호 배상. 봉투에 편지를 넣고 풀을 발라 봉한 다음 사인펜으로 봉투 그쪽 수신자란에 601호 주인 앞이라고 썼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편지함에다가 넣고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아래 위층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위층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아니 어쩌면 스쳐가는 눈으로 들어보았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누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집합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형편일 것이다. 다시 소파에 누웠지만 왠지 불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당신 마누라가 지금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놀아나고 있단 말이야. 여자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다. 한 달, 그 한 달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그러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부터 아내의 옷차림이 좀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생전하지 않던 화상을 하기 시작한 것도 변한 모습 중의 하나였다.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꽤 늘었다. 만에 하나라도 아내에게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처지는 일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니야, 결코 그럴 리가 없어. 나와 함께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아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주부로서 한 남자의 내사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여인네였다. 더욱이 아내에게는 의무한 성품이라고는 단 한 자락도 없어 사소한 일 하나도 무언가를 숨기고 살 사람이 못 되었대. 나는 절대로 그를 까닭이 없다고 세차게 도리질 쳤대. 본대를 스스로 다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다가오는 의혹과 무릇 그 의혹에 빠져들게 하는 끈질긴 갈등의 끈앞풀과 의혹에 젖어드는 것 자체가 참교할 정도로 깊이 박혀있는 신뢰의 뿌리. 그 난해한 갈래 속에서 나는 안절부절하며 지루한 번민의 틀 속에 갇혀 있었대. 대개의 경우 곧바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진실의 야속한 속성이라 하든가. 그런 흔들림은 생각보다 쉽게 가라앉지 않아 문득 사람을 슬퍼지게 하기도 한다. 잠을 조금 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돌리는 금속성이 났다. 당신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내가 돌아왔다. 필경 반찬거리가 들었을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온 아내가 현관문을 콩 닫고는 거실 전등을 켜며 물었다. 어느덧 벽시계는 8시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아내의 행색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상하달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아침에 분명 그렇게 하고 나갔을 터인데도 아내의 옷차림이 새삼스럽게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우선 부엌으로 가서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저녁 식사는 안 하셨네요? 배고프시죠? 금방 차려낼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 좋아하는 애호박 사왔으니까 그거 넣어서 된장국 끓일게요. 아내는 흘끔흘끔 나를 돌아보며 혼자서 말했대. 나는 소파에서 부스스 몸을 일으키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대. 새삼스럽게 아내의 몸짓과 말투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일까?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아내는 제인 동작으로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샤워는 어쩌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무심코 하는 내 버릇 중의 하나였다. 샤워를 하고 나니 컨디션이 약간은 좋아졌다. 아내는 언제나 그렇듯 빠른 속도로 덜그럭거리며 밥상을 차렸다. 저염식을 한 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식사 시간마다 싱거운 밥반찬을 견디는 일은 여전히 고역이다.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온 것은 내가 다니던 가구 회사가 폐업 처리되고 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다. 까닭없는 피곤과 졸음으로 운신하기가 힘이 들 지경이 되어서 해본 일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야 지병이 확인되었대. 의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심하지 않아도 작성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정도의 병증이었대. 사실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는 소리를 얼마든지 하고 살았대. 그런 내게 천만 뜻밖으로 고혈압에다가 당뇨까지 묶어 병증이 왔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생전에 혈압이 높았던 어머니의 병력 때문에 의사는 본태성 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나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직장이 맥없이 무너지고 난 충격이 후천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이도 나이려니와 고장난 몸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것도 무리여서 나는 아내와 논의 끝에 치료부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로 산 세월이 벌써 3년이 가깝다. 당신 무슨 걱정거리 있어요? 잠자코 밥을 먹으며 생각에 젖어있는 내가 수상했던지 아내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나는 무슨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아, 아니, 걱정거리는 무슨...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얼굴에 복잡한 이야기가 잔뜩 묻어있구먼. 그러고 보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었죠? 나빠졌대요? 아니야, 많이 좋아졌고 잘 관리되고 있대.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잠시 아까 받은 이상한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생각했다가 부질없이 마음 쓸 일만 늘어나지 싶어 그만두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신경 꺼요. 내가 그렇게 못 박아 말았는데도 아내는 눈까지 살짝 흘겨가며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마치 큰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이상한 전화 한 통화로 마음이 뒤숭해져서 갈피를 못 잡으며 아내에 대해 신랄 같은 크기로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 이상스러웠다. 내 내면에 모종의 흔들림이 있음을 아내는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재빠르게 감지하고 고개를 갸우뚱그리고 있었다. 내가 화제를 돌렸다. 그나마나 엄미는 어떻게 하고 있대? 아이 들어선 것 같다더니. 그제서야 아내는 생각이 났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 참, 아까 오후에 엄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임신 아니래요. 아무래도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상상 임신 증상이 나타난 모양이더라고요. 어디 몸이 상한 것은 아니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래요. 신혼인 새색시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몸이나 잘 건사하세요. 아내는 또 한 번 눈을 살짝 흘겼다. 자식운도 타고나는 게 분명하다. 사람에게 오는 자식 문제는 참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힘도 안 들이고 최소한 아들, 딸 그렇게 웬만하면 둘씩은 두고 살던데 우리 부부에게는 은미 하나 말고 더 이상의 자식이 생겨나지 않았다. 은미가 중학교를 갈 때까지는 별의별 짓을 다해가며 아이를 더 가져보자고 조바심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그렇게 키운 딸 자식 하나가 그래도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잘 커주고 제 짝을 만나 시집 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마저 문을 닫아버려 졸지에 실직자가 된 나는 둘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딸의 시집 미천을 장만하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아내도 흔쾌히 내 뜻을 따랐던 것이다. 저녁 설거지가 끝난 뒤 아내는 거실에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곤했던지 안방으로 들어가 이내 잠이 들었다. 나는 졸음이 쉽게 오지 않아 거실 소파 위에서 밤새도록 뒤척였다. 그러던 중에 두 차례 베란다에 나가 혹시나 하고 오후녁에 내게 이상한 전화를 걸어온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 전화에서 그 여자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상대방 전화가 아예 꺼져 있었다. 매일 오르는 산이건만 오늘따라서 발길이 무겁다. 잠을 설친 탓이다. 그게 어떻든 의심과 관련된 일이 되어 그런지 머리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하는데도 가슴이 통 어쩌지 못하는 것은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평일보다 1시간 반은 늦게 시작해 버거운 걸음걸이로 오른 끝에 다다른 정상에 앉아
저 아래 아파트 촌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이 청청 맑은 전형적인 가을날인데 부서지는 햇살이 제법 따가워 시골 들판에서는 곡식 익기에 아주 좋은 날일 듯하다. 모처럼 늦잠을 잤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온 밤 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비로소 졸음인지 선잠인지 살포시 들었다가 기상이 늦었다. 어디선가 덜그럭거리는 그릇 소리에 잠을 깨고 보니 아내는 이미 주방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다. 당신 밤새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깨웠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새벽잠에 운동기를 나서도록 깨우지 않은 이유를 내가 모를까 지레 해명했다. 화장실을 다녀온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엎어지자 아내는 또 말했다. 오늘은 운동화를 가지 마시고 푹 쉬세요. 밥 사려 놓을 테니 이따가 일어나는 대로 잡수시고요.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을 하겠다는 소리였다. 눈이 뻑뻑하고 피곤했지만 의식은 날카롭게 곤두서서 유리알처럼 말짱했다. 나는 아내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소리를 쫑긋해진 귀로 다 듣고 있으면서도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야 일어났다. 아내의 말처럼 하루 좀 쉴까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의사의 말대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 내 지병의 속성인 것을 떠올리고는 늦은 아침 운동길에 나선 것이었다. 조금 늦은 시간인 탓인지 산에는 여자들이 많았다. 아마도 아침밥을 차려내어 식구들을 직장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운동을 하러 나온 주부들일 것이다. 대개 두 명 이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만 더러 혼자서 씩씩하게 다니는 아주머니들도 있다. 여자들은 산에 오면서도 대개가 햇볕에 얼굴 탈 걱정에 조바심을 치는 모습이다. 한동안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더니 얼굴을 다 내려 감출 수 있는 자외선 차단용성 캡을 쓰고 다니는 여인네들이 늘고 있다. 산에 오르는 도시 사람들은 행색이 다양한 것 못지않게 운동도 가지가지로 한다. 등산로에 띄엄띄엄 놓여있는 철봉이나 평행봉 따위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훌라후프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더러는 줄넘기 기구를 가져와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고 긴 막대기를 들고 와서 봉체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서로 일일이 말은 하지 않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아마도 나처럼 최소한 하나씩은 굳이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품고 다닐 것이다. 새벽녘 서늘한 기운을 타고 산을 오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햇살이 퍼진 다음 오르는 산행은 기운이 훨씬 더 들었다. 산 꼭대기 정상임을 알리는 사각기둥 표지석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던 내 내류에 몹쓸 의문의 여자 목소리가 또다시 꼬리를 서들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태평이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어 여자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한동안 신호음이 이어지다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소리샘으로 하는 기계 음성이 나올 때까지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시내 대형마트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나다닌 이후 나는 한 번도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아니,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기 전까지로 따지면 내가 부산스럽게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지 않았다.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서 철없는 어른들의 뒤늦은 불장난이 만연해진 세태라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 여겨지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랬는데 참 터무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 깨름직한 전화질이 왠지 모르게 한번 나가 눈으로 아내의 무고를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을 슬며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대. 유추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괴이한 일이었대. 한번 그렇게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되지 못한 소리를 뇌까려 놓고 다시 전화를 걸기는커녕 되근 전화마저 줄곧 받지 않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토록 부재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으면 한 차례쯤 전화를 되걸어 줄만도 한데 여태껏 묵묵부답인 이 여자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어 소리샘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어제 오후에 귀하로부터 알지 못할 이상한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납득이 안 되어 고민이 깊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시는 대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 메시지를 저장해 놓고 나니 마음이 또다시 공허해지기 시작했다. 그저 한번 잘못 걸려온 전화를 놓고 내가 할 일 없이 너무 병적으로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려오는 산길 중간쯤에 있는 약수터를 들러 약수를 한 모금 마셨다. 평소 같으면 거기 약수터 옆에 있는 돌마루에 앉아 혼자 생각이라도 좀 하다가 내려올 거였지만 시작부터 늦은 산행이라 하산을 서둘렀다. 저기요, 501호에 사시는 선생님이시죠? 아파트 입구에 다다를 점에 어떤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이는 40대가 채 되지 않았을 법한 모습인데 얼핏 보아도 상당히 예쁜 얼굴이었다. 장을 보아오는지 그녀의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누굴까? 혹시 어제 전화를 걸어왔던 이상한 여자일까? 그런데 저 장바구니는 뭘까? 네,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601호에 사는. 순간 나는 꽤 당황했다. 어제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아닐까 했던 짐작은 여지없이 부서져 흩어져 나갔다. 그것만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감을 품고 말로 또는 마음으로 모진 불평을 해왔던 그 대상이 바로 이 젊고 예뻐상한 아주머니였다니. 소음으로 받는 고통의 깊이 때문일지는 몰라도 그처럼 몰상식한 어른들이라면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저께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녀가 편지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나는 미처 내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내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내 얼굴이 조금씩 화끈거렸다. 네, 아래윗집에 살면서 못할 짓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큰 고통을 드리고 있다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집에 왜 그렇게 큰 소음이 나야 하는지가 더 알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 댁에서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요? 내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더욱 난감한 낯빛을 지은 채 한동안 말을 못하고 쭈뼛거렸다.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고민을 하던 그녀가 뭔가 결심한 듯 말했다. 선생님, 지금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가셔서 차 한잔 하시지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왜 따로 있어야 할까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다. 괜찮긴 합니다만, 그러시면 함께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그녀는 앞장서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통로 쪽을 가리켰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린 그녀가 어제만 해도 내가 아무리 초인종을 눌려도 열어주지 않던 601호 그 현관문을 열었대. 그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뜻밖으로 큼지막한 목재 미끄럼틀이 있었대. 그 밖에 아이들이 타고 나는 장난감 자동차와 함께 크고 작은 놀이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대. 우리 집으로 들려오는 소음의 진원임이 틀림없을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대. 마치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설 유아원이라도 되는가 싶을 만큼 아이들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내 궁금증은 더욱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대. 누추하지만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로 앞장서 들어간 그녀는 나를 싱크대 앞쪽에 놓인 4인용 식탁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식탁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다. 집안에는 일단 그녀 이외에 아무도 있지 않은 것 같은 낌새였다. 산에 다녀오시는가 본데 차보다는 시원한 음료수를 한잔 하시겠어요? 내가 당뇨 관리 때문에 음료수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허둥댔다. 아, 아니요. 저는 생수가 제일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시원한 생수 한잔 주시지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생수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녀는 싱크대 위 찬장에서 유리컵을 꺼내어 씻었다. 나는 눈을 돌려 거실에 어질더분하게 놓인 장난감들을 살펴보았다. 우르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무래도 저 미끄럼틀 물건일 것이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그 아래에 놓인 장난감들을 사정없이 쾅쾅 들이치거나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온 거실 바닥을 우당탕거리고 다닐 터이니 그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나마나 이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가. 저희 집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서 놀라셨죠? 그녀는 생수가 가득 담긴 두 개의 컵들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고개만 약간 끄덕거려 주었다. 그리고는 컵을 들어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내 앞에 마주 앉은 그녀도 생수를 조금 마셨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아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만 6살 먹은 사내 아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렸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다. 아이에 대해 아무리 유별난 사랑이 깊다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이건 아니라는 말도 하고 싶었다. 나는 다시 생수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과잉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아입니다. 과잉 행동장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만. 당연하시겠죠? 저도 아이 때문에 알게 된 병명입니다. 영어로 ADHD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질병입니다. 증세가 어떻습니까? 우선 장시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이나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지요. 분노, 좌절, 슬픔, 기쁨 등의 정서적인 반응도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더 빈번하고 강하게 표출됩니다. 일종의 정서 불안이군요. 크게 보면 그렇지요.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등의 감정 반응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작고 강렬하지요. 치료가 어려운가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등으로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어 완치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이렇게 집에다가 미끄럼틀까지 해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특이하게 미끄럼틀을 가장 좋아해요. 미끄럼틀과 함께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놀게 하면 화를 내거나 우는 증세가 크게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군요. 네, 정말이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싶기도 하고 많이 힘들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대.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대.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아주 못 헤아린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를 고쳐본다는 욕심 하나로 너무 폐를 많이 끼치게 된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편지에 쓰신 것처럼 아이를 무슨 망나니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대. 망나니라는 단어로 인해 그녀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찔끔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나지 않았대. 나는 잠자코 생수를 마시며 그녀의 눈물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물었대. 지금은 아이가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나요? 네, 오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날이에요. 제 아빠가 데리고 나갔답니다. 사실 어제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몰상식한 사람들로 치부하면서 반감을 감추지 못한 나 스스로가 좀 창피스럽게 느껴졌대. 아닙니다. 소음 때문에 적지 않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줄은 정말 몰랐네요. 함부로 오해한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건이 잘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소음이 덜 나도록 했을 테니까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제가 사정을 몰라서 오해했던 것이고요. 우리 집에서야 식구들도 없고 하니까 저만 좀 견디면 됩니다. 염려 놓으시고 아이를 잘 치료하십시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집을 나서면서 나는 매일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던 목재 미끄럼틀을 비롯해 어지럽게 널린 놀이기구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았다. 발걸음이 몹시 무거웠다. 윤경식이 그 개새끼 말이야 인간도 아니더라고. 레스토랑 아네모네에서 만난 창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욕설부터 거칠게 내뱉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왜 그래? 그렇게 열받지 말고 차근히 이야기해보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윤 사장 그 사람 왜 필리핀까지 갔대? 멀쩡하게 살아있기는 하고. 장우는 내 말을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표정부터 먼저 지었대. 이 친구는 도대체 필리핀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온 것인가? 그 자식 말이야. 필리핀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왕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 글쎄. 그게 무슨 소리야? 윤 사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식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속여? 뭐를? 우리 모르게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살 궁리 다 해놓고 회사를 엎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럴 여유가 어디 있기나 했어? 창호의 눈이 반짝거렸대. 너 격리부에 있던 미스박 알지? 어 그래. 이름이 박정순이었지 아마? 회사에서도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여직원이었대.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아
남자들 입술에 꽃잘 억척의 주인공으로 오르곤 했던 여자였대. 아 글쎄 윤 사장이 그 미소박하고 함께 살고 있더라고. 뭐라고? 윤 사장은 처자식이 있었잖아. 그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윤경식 그 새끼가 회사 엎어지기 전 오래전부터 미수박하고 짜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빼돌렸나 봐. 뭐야? 무슨 얘기인지 처음부터 차례로 말해봐. 필리핀 여행을 함께 갔던 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상 알고 지내는 교민한테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며 같이 가도 된다고 한사코 나를 끌다시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말이지 그 교민이 보냈다는 벤츠를 함께 타고 간 곳이 마닐라 교의 부촌 구역에 있는 어느 대골 같은 집이었어. 대골 같은 집? 아주 크진 않았지만 마치 백악관처럼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집은 고급 장식재로 꾸며져서 들어가면서부터 기가 팍 죽을 정도더라고. 그런데 응접실에서 잠시 기다린 다음 안쪽에서 주인 부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나도 잘 못 알아보았어. 더욱이 윤 사장 그 삭자 콧수염까지 길렀으니 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지. 수염을 길렀어? 그래, 수염만 기른 것이 아니라 안경도 바꿔 썼더라고. 우선 오 사장이 그들 부부와 인사를 한 다음 한참 무슨 말을 나누는 동안 내가 먼저 부인으로 나온 여자가 박정순이라는 것을 알아챘는데 나는 미처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윽고 나를 소개하기에 무심코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나보다도 그쪽에서 먼저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 그때서야 나는 그 남자가 윤경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옆에 서 있던 박정순도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아닌 게 아니라 뜻밖의 조우였구먼. 그래,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황당한 사람은 어디 우리뿐이었겠는가? 나를 거기로 데려간 오사상도 통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했는데 윤경식이가 재빨리 상황 정리를 잘 하더구먼. 뭐라고 정리를 해? 오 사장에게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 설명을 하고는 마치 진영제를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반갑다며 나를 껴안는 거야. 사실 반갑기도 했겠네. 그렇지. 그래서 나도 큰 소리로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지. 그러자 옆에 있던 박정순이도 놀라움을 수습하고 이 과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고 가능한 태연한 척 하려고 했으며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 그럼 아주 잘 차린 저녁이었는데 오사상과 윤경식은 별도로 할 이야기가 있었는지 따로 앉아서 이야기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스 박 아니 박정순이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을 먹고 났을 즈음인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윤 사장하고 같이 사느냐고 그랬더니 박정순은 가구 회사가 부도난 뒤 너무 비참하게 된 윤 사장을 동정하다가 그만 정이 들어 그렇게 됐노라고 부끄러운 척하며 사정 설명을 하더라고. 기막힌 일이긴 하네.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 필리핀은 어떻게 갔으며 호화주택은 또 뭐야? 미스방 말로는 필리핀에서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 무역적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 있고 그 집도 사실은 그 사업 파트너 소유라고 하더구만. 그것도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 그쯤에서 창호는 목소리를 높였대.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늦게까지 잘 먹고 나서 호텔로 돌아왔지. 그런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오 사장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그게 아니야. 한국에서 사업을 접은 다음
그네들은 곧장 필리핀으로 날아갔는데 처음부터 상당한 자금력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비자금을 만들어 빼돌려놓고 고의적으로 회사 문을 닫은 뒤 도망쳤다는 거야.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밀린 임금에다가 퇴직금까지 떼어먹고 달아난 셈이지. 그럴 리가. 내가 아는 한윤 사장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그 새끼한테 완벽하게 속은 거라고. 나는 그 점에서야 그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 마치 둔탁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몽롱한 느낌이었다. 윤 사장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인간이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문제를 삼을 방법이 없겠어? 실망이 그득한 낯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나를 창우는 또한번 한심하다는 표정을 섞어서 넘겨다 보았다. 외국에 도망가 있는 놈에게 무슨 수를 쓸 거야?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보았는데 지금은 임금 청구권이나 퇴직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 다 지나버려서 아무런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 허허, 그거 참.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마음속으로야 이미 포기한 일이었다.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새삼스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막상 윤 사장의 행각이 드러나고 나니 너무 속이 상했다. 뭔가 크게 도둑질을 당한 것처럼 분한 마음도 들었고, 그토록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배신하여 우리에게, 아니 회사원 모두에게 그런 교묘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니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장우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돈가스가 다 식을 때까지 앞에 놓고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앉아 각자 허허로운 기분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했다. 장우와 헤어지고 난 다음 나는 돌아오는 길에 습관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자에 들렸다. 코스모스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피어 이제는 거의 만개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코스모스를 무연히 바라보고 있던 나는 불현듯 짙은 피로감의 습격을 받았다.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피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성인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피로하시면 무조건 쉬십시오. 의사의 잔소리 같은 당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위층에서는 아무런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눈을 붙이고 누워있는데 또다시 이상한 전화 속에 들려왔던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신 마누라가 지금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놀아나고 있단 말이야. 이어서 장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윤경식이 그 새끼, 우리 모르게 재산 빼돌려서 자기 살궁리 다 해놓고 회사를 엎었던 거야.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내가 일한다는 할인마트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다시 불쑥 치밀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한 여자의 전화번호였다. 나는 재빨리 수화기를 열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어제 전화 드렸던 사람입니다. 웬일인지 여자의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져 있었다. 아니, 어제 그렇게 야릇한 전화를 해놓으시고는 다시 연락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역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라도 이 여사가 다시 전화를 끊고 불통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걱정으로 억양을 낮추었다. 또한번 여사가 녹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어제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큰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 곧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차마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저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화가 먼저 나야 할 텐데, 이상스럽게도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다. 그렇지요. 분명히 잘못하신 거였지요. 네, 제가 전화번호를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잘못 드렸어요. 전 그러시고 말줄 알았는데 아저씨께서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미안해서 못 받은 건데 아저씨께 마지막에 남기신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전화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아저씨. 요상한 일이었대. 일이 일어난 경위로 봐서야 내가 무섭게 성을 내야 오를 일이다. 그런데도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반가운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문문해졌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여간 그게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니 천만다행이군요. 그나마나 남편께서 그렇게 속을 썩여서 어떡합니까? 그러자 여사는 갑자기 분기가 가득 담긴 세찬 목소리를 냈다. 그 쌍놈의 새끼, 이젠 끝장을 내야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정말 못 살아. 그나마나 아저씨 정말 죄송했어요. 부디 용서하시고 편안히 잘 지내세요. 그래요.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아린 허탈감이 뼛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다. 잠시라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무 죄도 없는 아내에 대해 일말의 의심을 허락했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었다. 아, 내가 바보다. 내가 정말 바보야. 뭔가 무겁고도 뜨거운 느낌이 눈시울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아,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로구나. 601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 주무시고 계셨어요? 딸 은미의 목소리였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게 누구냐? 우리 언니 아니냐? 아버님, 저도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언니뿐이 아니었다. 그 뒤에 언니 신랑, 아니 양복을 입은 사위가 삐죽 큰 키를 세운 채서 있었고, 그 뒤에는 아내도 함께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거야? 얘들이 마트까지 데리러 와서 편안하게 자가용 타고 왔어요. 들고 들어온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아내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느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은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한테 무슨 큰 고민이 생겼다면서요? 대체 무슨 고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딸아이는 짐짓 눈을 흘기며 쳐다보았다. 그러자 나도 제 어미를 쏙 빼닮은 딸이 그럴 적마다 아내와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 무슨... 아니다. 난 아무 일 없다.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다시 한번 나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일과 내 심적 갈등에 대해서 형언하기 힘든 수치심을 느꼈다. 혹시라도 그 부끄러운 속살을 들키면 어쩌나 조바심도 났다. 위층에서 여전히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아빠가 힘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다. 이젠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무렇지도 않아. 아파트에 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어디 한두에 살아보았냐? 이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그렇지. 설마 우리 아빠에게 무슨 못 견딜 고민거리가 있으려고?
딸은 그렇게 좋아라 말하고는 옷을 갈아입는다며 제 신랑과 함께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아요. 정말 미안하오. 그러자 아내는 저희 참 묘하네 그런 눈빛으로 나를 뜨악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당신? 오늘 여선이 좀 수상해요? 수상하긴 뭐가 수상하다고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보이기까지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 아내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베란다 쪽으로 나가 막 어둠이 내려와 스며들기 시작한 상기슭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건너방에서 딸아이의 까르륵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신나는 음악처럼 흥겹게 날아와 허공 위에 부서지고 있었대.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대. 그래, 오해였어.